네, 지금 정프로 얼굴 왜 이렇게 커 보이 냐고. 난립니다 지금 아뭐 하셨습니까? 아 그날 <웃음> <웃음> 얼굴에 살도 안 찌시고 아좀 너무 섭섭합니다 진짜 옆에서 제, 죄송합니다 죄송하시죠? 네 그러면 잘 <laughs> 생기셨잖아요. 네. 아 지금 그런 걸로 될 문제가 <laughs> 아닙니다 지금 큰바위 얼굴에 뭐 지금 난립니다 지금 정프 실망했다고 아 얼굴 살좀좀 좀 내일은 찍어 오세요. 네, 여시, 좀...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밤에 라면 두 개씩 이렇게 주무시 네. 드시고 네. 주무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 비빌 데가 없는데 여기라도 한번 비벼봐야죠. 우리 권순우 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프로 TV의 권순우 씨 팀장입니다. 네 카메라가 좀 문제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 카메라 문제 있죠. 문제 있죠. 네, 얼굴 을 그렇게 찍으면 어떡 합니까? 아이 카메라는 좀예좀 외국이 <laughs> 네, 좀, 그, 좀 심합니다. 우리 저게. 김프로님 라인에 있는 우리 제작진을 한번 싹 교체를 한번 해어겠습니다 아, 정말 안 계신 틈을 다. 네 그래봐야 스태를 한번 제작진 둘 중에 하나를 그럼 갈현지인데 <laughs> 제작진 이 <laughs> 있어야. <laughs> 네, 우리 제작진은 <시작시는> 소중하니까요. 네. <laughs> <laughs> 취소하겠습니다 저라도 네. 좀잘 찍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3시작 <laughs> 네. 한번 해볼까요? 뭐 뉴스 시작하기 앞서서 웃으면서 우리 저 지수 좀 보죠. 아, 미국 시장. 네, 웃으면서. 네. 아 좋습니다. 이게 다우존스는 0.98%, 나스닥 1.58%, S&P 500 1.3% 올랐습니다. 이게 FMC 하루 남았잖아요. 이게 네. FMC 회사님 요새 분위기 좀 어때요? FMC 두고서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증권가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은행 위기 나오니까 금리나 어, 금리 인상 없나 보다 뭐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좀 셌었죠. <laughs> 네. 그러다가 요즘은 또좀 안정이 되니까 25bp는 하겠지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게 미국도 이게 일단은 그 은행 쪽에서 워낙 충격이 좀 있다가 네. 그 부분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좀 지수가 좀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위기에 다음 타자로 집목됐던 곳이 포스트리퍼블릭이잖아요. 오늘 포스트리퍼블릭 음. 깔끔하게 30% 올랐습니다. 퍼스트리퍼블릭 네. 아. 30% 올랐다고요? 예, 예. 와. 아, 시원하게 올려줬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한국의 소학개미 분들이 대형 은행 주식 3배 ETF 집중 매수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 12% 올랐습니다. 아, 여기 용감한 용의 심장을 <laughs> 가진 분들이 12% 예. <laughs> 네. 근데 아,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laughs> 이렇게 이벤트 있는 거에 뭐 한번씩 베팅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좋은데 아유, 좀 음. 저는 무섭습니다. 네네네. 어제 <laughs> 재난연란 장관이 은행 위기가 악화될 경우에 대해서 예금에 대해서 추가로 보증을 할수 있다는 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서 파산한 은행들의 지원을 낸 것과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유사한 조치라는 것은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그런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예금 보험이라는 것의 취지는 예금 보험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원래 보상을 안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스템 리스크 상황입니다. 이게 왜 시스템 리스크 상황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그 법. 규정상으로 보면은 음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나서 이거를 예금 보장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고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안 해주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자한 연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그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조금은 불식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음. 그러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얼마큼 올릴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25bp 인상 가능성이 86.4%,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은 13.6%.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0.50bp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인하? 예. 50bp? 예. <laughs> 아, 그래. 현실성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laughs> 아이 뭐 그냥 뭐 머스크 하는 얘기는 웃자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그 그러니까 비레크먼이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트윗을 올렸어요. 비레크먼도 음. 요즘에 음. 좀 얘기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그 CEO인데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단 겁니다. 그러면서 음... 아~ 이~ (50pp는) 꽤인하를 해야죠 뭐~ 이런 음... 얘기를 좀 했었던 것도 좀 어제 그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첫 번째 전해 드리려고 하는 소식은 그~ 공동성명 시진핑 주석과 음... 푸틴 대통령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어제 그~ 정상회담 한 다음에 나온 얘기인데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신시대 포괄적 전략적 동반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 아우 이름도 제목도 엄청 기네요. 여기서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국제법이 존중돼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음.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 음,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고 여기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체포 영장까지 나왔잖아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이걸 국제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공동성명에서 중국 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은 12가지 항으로 된 제안을 했어요. 네. 가기 전에 그 내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직접 대화 재개와 휴전 그리고 핵무기 사용 및 핵시설 위협 금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아, 미국과 유럽의 대 러시아 제재 중단 이런 거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 안전성, 보장, 음.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은 뭔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되게 본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요. 아, 별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각국의 주권과 독립보장이라는 게그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만 영토에 대한 주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영토의 완전성 보장 이것도 대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고 네.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우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러시아에다가 제안을 한 얘기인데 자기 자기, 한 자기가 하는 얘기 같이 좀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조속한 평화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고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라는 얘기이고, 음. 그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건설적인 주장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나토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그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휴전이라든지 대화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휴전을 러시아가 점령지를 가진 상태에서 휴전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음. 참 뭐. 도통. 그러니까 나토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 휴전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상태 정도는 전쟁 전 상황으로 가서 휴전을 네. 하거나 대화를 재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휴전이라든지 대화 재개가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그냥 가진 상태에서 이걸 쭉 늘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어떤 이런 얘기들이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법과 뭔가 평화로운 결말을 얘기하는 것처럼 문장으로는 돼 있는데 실질로 따져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우려를 좀 표시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양국 러시아하고 그 중국 정상 회담에 또 성명에 나온 얘기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오커스 동맹 관련한 얘기도 나왔어요 오커스라는 게 이제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협력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액션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에다가 핵잠수함 공급하기로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려를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들이 지금 어 러시아가 이게 우리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그 우리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대했던 게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은 네. 하나는 우리 중국의 리오프닝.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우리도 수출이 좀 좋아지고 하는 게 요게 하나 있었고 음. 또 하나가 중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는 거 이러면서 뭐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나고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는 걸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코로나일구를 좀 넘어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출은 별로 이렇게 살아나는 기미가 잘안 보이고 중국 자체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으흠.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전쟁이 종식될 경우를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들이 좀더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또 이제 요즘에 일본하고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됐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국가 간의 분절화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니까 러이 문제가 요즘에 국제 뉴스들에 대해서 국제 정치 뉴스는 제가 좀잘 전달을 안 드렸었는데 으흠. 요즘은 사실 은행 이슈라든지 뭐 금리 이슈가 좀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 이슈라는 것들도 이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모습들도 뭔가 금리 부분이나 금융 안정 부분에서 좀 이벤트들이 약간 좀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 국제정치 이슈가 다시금 글로벌 자본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지표는 이게 중국하고 직결돼 있는 지표잖아요 근데 리오프닝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월 2 0일까지해서 수출이 17.4% 감소했고요, 연간 누개로도13.4% 감소했는데 승용차 수출은 거의 70% 가까이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음.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마이너스 44%로 약하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은 4.6% 늘어난 반면에 중국에 대한 수출은 3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두 번째 뉴스. 네. 이거는 그 반도체 칩스법 관련한 얘기인데요 음흠. 이게 칩스법 나오고서 우리나라가 조금 실망을 좀 했잖아요. 뭐게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보조금 받을라 그러면 뭐 어린이집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뭐. 우리한테 그래도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게 됐을 때 중국에다가 투자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네. 좀 관건이 됐었는데 미국 상무부에 대해 상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6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이 후에 10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가에 대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게도록 되어 있었어요. 음.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이런 거는 이 토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확장. 이런 토시가 하나 있고 중대한 거래라는 토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실질적인 확장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음. 양적인 생산 능력 확대라고 규정을 했어요. 아, 명문으로 딱돼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질적인 생산 능력 확대라는 부분들은 빠져 있는 거죠. 아, 몇 나노 내려가는 거는 괜찮은데 예, 예. 기술 기술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는 뭐잘 모르겠고 어쨌든 양이 늘어나는 거은 계속 늘리지 말아라. 예,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이게 실질적인 확장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만들어 놓은 공장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나마라도 이게 실질적인 확장을 양생 양적인 생산 능력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것은 뭐 기술 개발을 통한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명, 좀더 명, 명료하게 우리가 음. 어디까지 이걸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고요. 중대한 거래 규모는 뭐 굉장히 협소합니다. 10만 달러. 1억 3천만 달러 이상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대한 거래 규모라는 건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아예 거래를 못 하게 되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 생산 능력의 5% 이상 확장을 하지 못하고 음. <laughs> 여기서 음. 첨단 반도체냐, 레가시냐, 저참 목이 좀 메여서 그런데 잠깐만 좀땀좀드 <laughs> <뭘> <laughs> 다른 <땅> 얘기 좀 <laughs> 해주세요. 네, 네, 네. <laughs> 아. 그 반도체법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 반발도 많이 했고, 음. 예, 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우리나라 수출 1호 품목이기도 한데. 예, 예. 너무 좀 반도체를 미국 편의대로 혹은 뭐 미국 이익만 좀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어이 반도체 칩스가 가는 거 아닌가. 는 우리의 좀 생각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도 최차 강조는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못하고 네. 레가시 공정,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은 다 첨단 공정이라 음. 그게 좀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고. 근데 여기서 상무부에서 계속 그 얘기는 해요. 이게 이게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동맹이 함께 잘 되기 위한 거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네. 제가 자꾸 이 토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그 아젠다하고 약간 정치적인 수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고, 뭐, 동맹국들이 음. 함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헤드라인을 계속 보다 보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느껴지는 게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음. 생산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럼 생산 능력이 뭐냐? 라는 것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것도 기준이 나온 게 생산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월별 웨이퍼 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 웨이퍼 수? 예. 예. 음. 웨이퍼 들어가는 게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럼 여기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걸 좀더 미세공정을 해서 이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 지금 이 미국에 이미 우리가 뭐땅 사놓고 다 공장 전나요 혹시? 어 지금 가, 지구, 되고 지구 있죠. 있죠. 짓고 있어요. 예, 거의 그 하이닉스 디마은한40% 정도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에. 뭐 삼성전자 n 드도꽤 많은 비중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런 조건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죠? 중국에요? 아니 아니 미국에? 지금 저 미국에 미국 이제 보조금을 받을려면 예, 예. 미국에 공장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이 혹시 이미 땅 사놓고 공장 뭐 짓기 시작했나? 아테슬 공장 짓고 있죠. 아 짓고 있어요. 에, 에, 에. 음, 그럼 이제 지금 발 빼기는 너무 늦었네요. 뺄 수도 없고. 어 빼. 뺄... 또될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러니까 <laughs> 뺄 수는 없죠. 사실. 뺄, 뺄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뺀다는 뺄수 없다라는 말도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음. 그것도 하나의 카드로 쥐고 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빼버린다라는 것도 하나의 카드지만 그럼 음. 안 나갈 거냐, 미국에. 네. 근데 안 나갈 수는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미국의 그전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여기 안 나갈 수는 없는 건데. 음. 그럼 이런거 토시 하나 가지고 우린 또 같이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도 이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상무부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나 YMTC 같은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을 음.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음. 거를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거 원래 법에 명시돼 있던 얘기입니다. 음. 반도체 법에. 네. 근데 굳이 이 얘기 왜또 하냐? 라는 거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최근에 그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포드가 CATL하고 음. 기술 협력하는 방식으로 합작 공장 만들었던 식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염두에 두고서 원래 명시되어 있던 내용인데 상무부가 또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 중국하고 또 거래할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음.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예외 조항을 얻어낼 것이며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그 미국에서 작년 10월부터 뭐 핀펫이라든지 아니면 18라노 이하디림이라든지 여기 장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미.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저런 협상을 거치면서 1년 동안은 중국 공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장비는 수출할 수 있다라는 걸를 포괄적 허가를 얻어냈어요. 음. 그럼 그게 1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올해 10월 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10월. 거냐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거를 야 그러면 중국이랑 뭐 미국이랑 뭐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부터 협상에 들어갔을 때 우린 다양한 카드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포괄적 허가를 받은 거에 연장선을 또 무엇으로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또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부부에서는재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파트너 및 동맹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협의 상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일본, 인도, 영국 순으로 명시를 했어요. 한국이 (1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거 협상을 가지고 음. 그냥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일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는 진짜 전문가들이 정말 세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칩스버 관련해서는 사실 그 이번 주에 그 음. 권석준 그 성균관대 교수님 반도체 상국지 쓰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 모시고서 좀 얘기를 좀 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정말 세부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받아야 돼,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중국이나 음. 뭐 미국에다 주장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보조금 얼마 주는 거죠 이게? 대략 뭐뭐 뭐 매출이 얼마, 이 개월만 뭐 이게 있, 있겠죠, 당연히. 아니면 그냥 절대 금액 얼마를 주나요? 투자비에 세액 공제하는 형식으로. 자에 대한 세액 공제.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세금 보조해 주는 거랑 뭐 같은 효과가 예. 있어요. 금액이 뭐꽤 크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다 요구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금액이 작은 뭐 사실 신경 안 쓰고 안받으면될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뭐, 안 되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이게 안 받는다는 게막뭐 음. 싫으면 말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예. 경쟁이잖아요. 우리 혼자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음.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경쟁사는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음. 우리는 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가격을 높여야 된다. 그럼 시장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보조금 받은 애만큼 음.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럼 마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음. 이게 사실 그래가지고 WTO나 이런 데서 아니 우리나라기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 지원한다는데 왜 WTO에서 난리야?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끼리는 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렇죠. 이 회사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잘 되고 해외에다 수출하게 되고 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아 그럼 보조금 안 받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것도 그러면 이 균형추를 또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들을 중국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기도 두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렵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더 세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 칩셋법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게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이제 그 미국에서 설비를 많이 늘릴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 예. 근데 그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한 2026년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러면 사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반도체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너무 굉장히 패크 그 캐파 증설 계획들이 굉장히 좀뭐 마감하고 크기 네. 때문에, 어, 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어떤 보조금을 받고 많이 늘리고 이제 이런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음. 막상 시간이 꽤 지나가게 되면 저쪽에서 너무 만들 많이 만들면 공급 과잉이 되기 될수 있는 상황이라서 음. 반도체 전체적으로 조금 어떤 수익성을 찾아내기가 되게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서 지금 공급망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예. 보조금이라는 걸 통해서. 음.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은 유럽에서 음. 막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엄청 뭐라고 하면서 음. 또 중국에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그 법률적인 음. 잣대를 막 대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인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결국 그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억지로 바, 바꾸려고 하면은 거기서 약간 부실과 비율이 생기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IRA, 반도체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가지고 간다라는 게 과연 성공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금은 되게 유리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이 음.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코스트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더또 또 다른 어떤 기술 혁신이 필요한데 여전히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은 역시 아시아가 좀더 나은 편이라 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악수를 두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지금은 워낙 뭐 패권국가로서 뭐 이것저것 다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미국 뜻대로 다 가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 그렇게 안갈 가능성도 꽤 있다. 네. 네. 뭐 그림 그린 대로 다 가면 뭐 그게 세상이겠습니까? 많은 하여튼 뭐 우리가 너무 좀 힘들어지니까 당장 좀 하소연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안 가는 시나리오라고 그니까미국이한 말한 대로 되겠느냐라는 음. 거에서도 멈추면 안 되고요. 그러면 미국이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경우에 어떤 네, 모습이 그려질지를 네. 또 그려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두 가지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럼 어디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음.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350조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뭐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미국에다가 보조금 안 받고 보조 미국에서 보조금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만드는 거에 보조금 줘갖고 더 싸다. 그럼 그거 가지고 딱 예전에 WTO 체제였다면, 은 야, 너네 왜 보조금 주냐? 라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야, 니네도 주잖아. 유럽도 주잖아. 미국도 주잖아. 그런 것들도 일종의 하나의 우리의 전략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거기 350조 반도체 클러스터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반도체 공장 다섯 개인가 들어가는. 그런 공장인데 그러면 진짜 그~ 허 기사님 말씀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반도체 공장 짓고 뭐~ 대만에 있는 공장은 대만에 있는 공장대로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짓고 뭐 미국은 미국대로 들리면은 정말 반도체 공급 과잉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것들도 하나의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오늘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거 요즘에 저희가 주총 시즌이라 그 주주제안 관련한 얘기들 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소 주목받지 못한 주주제안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키스콜딩스라는 회사에 대한 주주제안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2 4일날 주주총회를 합니다. 허이사님 키스콜딩스 잘 아시나요? 저잘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이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이, 네. 이 동네라고 하면 이른바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영역에서 음. 굉장히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상장사예요. 예. 케스코홀딩스 네. 케스코홀딩스의 자회사로는 한국철강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철근 분야를 굉장히 좀 공고하게 다지고 철근.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아. 여기는 특이하게 벨루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와 개인 주주가 홀딩스 지주에다가 주주제한을 양쪽에서 낸게 있고 그 밑에 있는 한국철강에도 개인 주주들이 또 거기다 주주제한을 냈어요. 음. 그러니까 이주주제한 내용 안건을 보면은 500억원 규모의 자사 자사주매입 안건하고 감사선임 관련한 안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스콜딩스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거의 52% 정도 되기 때문에 음. 자사주매입 안건은 통과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주주제한 안건이. 그런데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3%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주총회에 얼마나 많은 주주가 결집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이게 왜이 왜 회사가 그동네에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 그 현금성 자산만 거의 한 9,500억? 거의 1조가 있어요. 시가 총액은 3,300억. 네. 가진 현금이 1조인데 시가 총액이 3,500개 안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PBR 기준으로 한 0.3배가 안 돼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 현금성 자산이 매년 15%씩 늘어납니다. 네,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예요. 음. 그리고 여기가 철근 시장이라는 게뭐 지금 와서 누가 내가 철근 새로 만들어야지만 이런 기업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워낙 맞아요. 성숙된 산업이니까. 그래서 네개의 회사가 쌍위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과점이죠. 과점이 돈도 많고. <laughs> 예. 그러니까 음. 뭔가 원가 경쟁력도 있는데다가 시장도 안정돼 있고 현금 보유 현금도 많은데 늘어나는 현금도 굉장히 많은 네, 그런 네,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적정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음, 배당 좀 해야죠. 필요하다라는 게 주주들의 제안이고 음. 그래서 그 가치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총 안건을 보면은 배당안건이 없습니다. 배당을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닌데, 네, 그냥 하던 대로. 아 배당을 이사회의 보고안건으로 바꿔놨어요. 그 그러니까 주총에 붙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음. 주주들은 한 2천 원 정도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를600원 배당안건을 이사회를 통해서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그냥 끝냈고요.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주주제안들을 했더니 이거를 그냥 거부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가처분 소송까지 가서 그래가지고 주주 제한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잘 받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뭐 거의 못들어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이렇게 무슨 테마 주성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눈에 띄게 되냐면은. 아, 내가 지금 주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공부를 하잖아요. 네.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가지고 장부도 조사해보고 엑셀표도 짜보고 그러면 아,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어딨나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음. 거기 회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키스 콜딩스가 지금 이번에 주주 제안이 좀 들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결권 자문기구들의 목소리들이 꽤 이제 커졌어요. 주주 제안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ISS하고 글래스로이스가 글로벌하게 유명한 의결권 자문기구인데 키스 콜딩스의 소수주주들이 된 주주주 제안에 대해서 글래스로이스는 찬성을 권고를 했고요. ISS는 반대를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글래스로이스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회사가 운전자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제한자들이 요청한 자사주 매입 규모 정도는 합리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 여기 회사 경영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1년에 한국철강하고 키스콜딩스가 각각 육백삼십억원 이백십팔억원 자사주 소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 벨리파트너스가 거의 화답해서 주주제안을 안 했었어요. 음, 음.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육백억, 한 이백억 정도 자사주 소각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하면. 워낙 이게 좀 축적된 돈들이 많은 회사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또 이미 설비들이 이제 삼십 년 이상 경과를 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철근에 지나치게 네. 편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사업을 좀 확장을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 연금을 그냥 다 써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음.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자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키스콜딩스 관련한 주주제한권을 좀 드렸습니다 회장님 음. 네. 이런 회사들 보면 좀 어떠세요 그~ 저도 이제그증권화다 초기 시절에 이것저것 공부를 좀 하잖아요. 음. 물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매크로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게 회사명을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한섬 같은 회사들. 아. 엄청 현금 많고 음. 엄청 싸고. 근데 이런 회사들, 또 한섬이라는 그 제품이 되게 고칼리티 제품이잖아요. 여성복 예. 중에서는. 근데 주가는 늘 그대로인 거예요. 예. 안, 그래서 오랫동안 보면은 역시 안 오르는 데는 안 오른 이유가 있다. 음. 그러니까 뭔가 이 회사의 어떤 밸류와 주주의 가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대체로 보면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성장이 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고, 아니면은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한성 같은 회사들은 정말 꾸준한 회사들인데, 사실 눈에 보이는 섹시한 어떤 성장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사주나 배당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는 안 하고 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이제 멀어져 버린 거죠. 네, 그렇죠? 외면받고. 음.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사실 국내에도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바뀌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음흠. 행동주의. 근데 이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늘삼4월에는 이렇게. <laughs> 문제를 까이거지나면또한1년또 예. 조용하다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그~ 사실 나라의 규모나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유동성으로만 보면은 사실 선진국 대열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거에 비하면은 이런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보존이라는 차원은 아직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주주 행동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활성화됐어서 해서 음.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들이 좀뭐 적어도 미국까지는 아닌더라도 뭐 일본이나 유럽만큼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잘 가고 많은 주주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약간 테마주 같은 거는 좀 투자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되게 위험성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으흠. 근데 사실 이런 회사들이 적정한 주가로 좀잘가 있으면은 이렇게 돈잘 잘 벌고 안정적이고 거기에 배당도 잘 주고 그러면은 오죽하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주식들을 뭐 고아와 과부의 주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 수익, 같이 주주들이나 네. 뭐 같이 나누는 음. 그런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그 기업 가치하고 그 주주 가치가 워낙 괴리가 좀 크다 보니까 여기서 다 외면받게 되고 주가는 정말 안 오르게 되고 음. 주가가 안 오르니까 또 사실 외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될수 있는 고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네. 좀 있습니다. 뭐 오늘 장에서는 뭐큰 관심 받지 않고 그냥 현금 들어오는 거 다. 자기네 잘 쓰고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괜히 그 주가 올라봐야 불치하고 <laughs> 그런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한은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오늘 네. 좀 길게 했습니다, 미스터 마켓이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권순희 팀장님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수 없었던 3프로 TV 주식부동산 액션스쿨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인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이론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삼프로 t v 앱에서 확인하세요.